오늘은 초코칩 쿠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초코칩 쿠키 믹스를 사다가 만들어요. 근데 잘못 보고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버터하고 계란은 넣어야 된대요. 버터는 녹여서 넣어야 되고 계란은 반만 넣으라는데 귀찮아서 그냥 안 녹이고 계란 한개 넣었어요. 자, 이제 올리고 물엿을 넣어야 손좀 치워봐요. 영상인데 손이 나오면 안 되잖아. 물엿을 넣어주세요. 영상이 처음이라 이해해주세요. 팬분 다 가족인데. 꼭꼭 잘 짜주세요. 어차피 용량이 다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맛이 이상할 것 같아. 자, 이제 초기 재료들 세 가지가 들어갔으니 이거를 잘 섞어주면 돼요. 원래는 버터를 먼저 녹이고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힘이 든 관계로 그냥 한꺼번에 다 때려넣고 젓습니다. 안 되니 제가 이제 찍다 말고 제가 좀 섞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극한 직업 엄마. 이거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손은 영상을 찍고 한 손은 이거를 돌리는 엄청난 이게 또 영상이 뒤집어질 거야. 다시 또 돌려야 돼. 네, 버터가 많이 녹았어요. 이 정도면. 자, 덩어리가 좀 있죠? 조금 더 녹여보겠습니다. 제가 손목이 엄청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 녹은 데 이제는 이 믹스, 초코칩 쿠키 믹스를 확 부어주세요. 우리가 계란을 반만 넣어야 되는데, 한 개를 다 넣어서 아마 질퍽거릴 것 같습니다. 그만 해, 그냥 버려. 반죽을 해봅시다. 네가 해, 이제. 하라고. 뭐 하는 거야? 반죽을 잘 해보세요. 제가 또 해야 되겠네요. 이거 엄마 일이에요. 엄마 일. 이거 찍는 게 너무 어려워. 우리 아빠 이거 찍어 봐봐. 자, 이거를 반죽을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중에 조금 뭉쳐지면 아무래도 비닐 장갑을 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마이크를 끼고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잘하네요. 인생 50에 새로운 특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장갑 갖고 오세요. 여기 이제 거품기에 묻은 걸좀 띄어내고, 이 정도는 그냥 씻고, 이거를 반죽을 해줍니다. 너무 질어. 계란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초코칩 쿠키에 계란 가득 초코칩 쿠키가 되겠네. 영양 듬뿍.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초코칩 쿠키. 헬스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헬스. 단백질 많이 들어갔다고. 약간 질어서 밀가루 좀 넣으면 되나? 촌스럽게 액션. 이게 너무 질어서 베이킹 파우더는 아니고 무슨 하케이 가루를 좀더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끈적끈적해졌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계란 노른자만하게 모양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정성이 중요한 거지 맛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모양이 나쁘다고 탓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 영상은 두 개만 만드는 거를 넣을게요.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다 만듭니다. 자, 이게 싸구려 비닐 장갑이라서 자꾸 붙어요. 다음에 좀 더 비싼 걸 사는 걸로. 3M 좋던데. 아, 이게 너무 붙어. 롯데마트 TV 상품. 자, 엄마 너무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모양이 맛있어 보이는 반죽을 이제 쿠키 성형을 완성했어요. 이제 에어프라이에 들어갈 거예요. 에어프라이어 150도로 15분을 돌리래요. 아주 정확해요. 15분. 이제 기다려봅시다. 이제 150도에서 15분을 돌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색깔이 허여멀건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다시 들어갈게요. 5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원래대로 했는데 덜 구워진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웠습니다. 지금도 완전 딱딱하지는 않고 그냥 약간 폭신한 쿠키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넣을게요. 그래서 160도로 15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를 보세요. 아까 찍은 구운 쿠키가 조금 물렁물렁한 모양이 됐어요. 이게 굳으면 쿠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깐만, 쥐가 안 익은 것 같아. 익었나? 구워야 될 것 같아. 이상해. 망했어요. 이렇게 되네요. 좀 식혀보기로. 자, 쿠키 식힌 거를 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딸내미가 잘못 읽어서 15분이 아니고 25분을 구우래요. 근데 이거는 한 15분 더해서 20분 정도 구운 상태인데 약간 포근포근하고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시식을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나오기 싫다고 하기 때문에 쿠키 배경으로 먹은 실제 소감을 말해보세요. 크게. 맛있는데? 너무 달지 않아? 민트 초코 맛이 나. 그래? 시원하네. 맛있어. 자, 둘째. 어떤 맛이 났어요? 추천합니다. 달지 않아요? 어? 안 달고 맛있어요. 진짜요? 엄마가 계란을 많이 넣었기 때문이에요. 되게 맛있대요. 저는 역시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어프라이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구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됐어요.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쿠키 완성을 했고 지금 뜨거워서 잠깐 식혀둡니다. 두 번째 만든 건 동글동글하고 예쁘고 첫 번째 만든 건 뒤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흉측하게 됐지만 맛은 되게 좋다고 합니다. 자, 쿠키가 완성됐습니다. 꽤 많은 양이 나왔는데요. 아이들 먹어보니까 맛도 좋다고 하네요. 초코칩 쿠키 믹스 이렇게 해서 완성! 우리 애가 다음에 엄마들도 만들어 보세요.